거의 한 80년 안 됐을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했으니까요. 좋지 않으면 못합니다. 예. 그림에 빠지면 거기에 미치는 거죠. 나는 그림을 그리면서 행복하게 살았으니까 앞으로도 뭐 죽을 때까지 그림을 그리겠지만은 요즘에는 내가 전시를 여러 군데서 하고 있는 관계로 오고 싶었는데 못 오다가 특별한 전시 장소가 되기 때문에 이 장소를 찾았습니다. 네, 이번 전시는 대한민국 예술계를 지금 이끌고 있는 한국 거장들 마스터피스를 전시한 공간으로 고객들의 평이 매우 좋습니다. 일반 대중과 거리를 좁히자. 그래서 호텔 그 입구에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는 그런 길목에 있는 그런 전시장이기 때문에 일반 관객과 미술과의 거리를 좁히는 그런 역할을 한 곳이라고 봐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구자순 선생님 전시회가 열리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여러 번 와서 봤는데 볼 때마다 그 작품들이 안에서 이제 살아 숨쉬는 듯한 느낌? 뭐 이렇게 좀 춤추는 것 같은 느낌을 이렇게 볼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림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꽃들이 막 움직이는 것 같고 뭐 팔랑팔랑 예, 날아다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저는 보면 볼수록 정말 마음이 가는 작품들이다. 이 작품 괜찮지 않아요? 이게 저희 집사람 그림입니다. 그림을 보면은 굉장히 그렸다기보다 이렇게 만들었다는 표현이 더 맞을 것 같습니다. 입체적이고 굉장히 붙이고 띄고 뭐 이런 작업을 거쳐서 나오는데요. 나는 내 그림보다 이 사람 그림을 더 좋아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작가님. 오랜만이에요. 네. 네. 이렇게 새로운 장소를 이렇게 이전을 하시고 애 많이 썼네요. 이렇게 준비하느라고. 선생님의 귀한 또 작품을 또 전시할 수 있어서 너무나도 영광이죠. 네. 그래요. 네. 네. 앞으로 잘 해봅시다. 네. 네. 구 작가님은 돌아가신 제 선친께서 40년간 팬이실 정도로 정말 각별하고 특별한 그런 사이이셨습니다. 그래서 정말 처음에 전시할 때 너무나도 어렵게 부탁을 드려서 전시를 하신 걸로 알고 계세요. 그 인연으로 지금까지 계속 저희 갤러리와의 인연을 맺게 되셨고 저희도 정말 간곡히 부탁드리는 마음으로 구자순 교수님을 모시고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아버님께서 항상 하셨던 말씀이 구자승 작가님은 정무라의 대가이시고 또한 세계적인 작가님이라고 늘 칭찬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여든이 넘은 지금에도 계속해서 작업 활동을 하시니까 정말 대단하다 하시면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너무나도 감사드리죠. 예전에는 전직 대통령 같은 경우는 초상화를 직접 그려주셨고 제게 또 유수한 회장님께서도 또한 선생님으로부터 초상화 작품도 또한 받기도 하셨고 아담하고 좋네. 아, 네. 근데 요즘 선생님 아이고 오랜만입니다. 아이 바쁘신데 이렇게 아유 우리 인연이 벌써 꽤 됐죠. 30년이 네. 넘었습니다. 우리 신 선생님이 처음 평론계에 들어오실 때부터 나는 알았기 때문에 꽤 오래됐습니다. 그리고 우리 신 선생님께서는 그 구상 쪽의 작가들을 많이 알고 계시고 또 그쪽에 그 좋은 작가들을 많이 키우셨던 그런 분이에요. 그래서 초창기서부터 가까이 지냈습니다. 91년도에 구상미술의 초대라는 9분의 작가를 모은 그 작품론을 냈습니다. 그때 선생님께서도 한 분으로 선정이 돼서 인연을 맺게 되었습니다. 구상 작가들 가운데서도 사실주의인데 선생님의 작품은 사실주의이면서도 전통적인 개념의 사실주의하고는 다릅니다. 어쩌면 극사실적인 그 사실주의라고 할 수 있는데요. 우리나라의 극사실적인 사실주의가 붐을 일으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초기에 사실주의를 표방하면서 극사실적인 기법을 가지고 나와서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을 줬습니다. 사실주의는 그대로 대상을 사실적으로 표현하는 그 미술사조인데 우리 미술사조로 보면 꽤 오래전서부터 있었어요. 근데 내 그림은 그냥 사실주의보다는 극사실주의로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죠. 극사실이기 때문에 우선 그 대상을 굉장히 깊이 있게 하고 들어가야죠. 조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많은 시간과 노력이 따라줘야 되고 고재 부여라는 불란서 평론가 그 사람의 얘기에 의하면 그게 내가 잊혀지질 않는데 나는 네 그림을 보면서 한 폭의 추상화를 보는 것 같은 느낌을 갖는다 그런 얘기를 나한테 해줬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얘기는 뭘로 의미하느냐 하면 사실화지만은 옛날 사실화하고는 다르다 하는 걸 이제 강조하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현대적이고 또 그 사실화에 그 네 작품에 숨겨져 있는 담겨져 있는 그런 것들이 다른 그림하고는 다르다 그런 걸 이제 강조해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도 내가 사실화를 그냥 시각적으로 봐서 그냥 꼼꼼하게 사실적으로 그림을 그린 거다 그리고 그냥 그걸로 끝나버리는 게 아니고 내적 사유를 옹호하는 동양적 세계관의 표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건 무슨 얘기냐면 내 그림은 사실적인 그림이지만은 굉장히 그 한국적인 동양적인 그런 그
느낌이 보통 회화하고는 다르다고 나는 생각을 합니다. 예. 사유의 공간이라는 것은 그냥 비어있다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비어있지만 그 공간이 무언가를 생각하게 만드는 그런 공간이다. 그런 개념에서 이제 말하는 건데요. 그래서 그게 이제 나의 그 동양적인 이제 기법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러 가지 산물들이 지금 이렇게 쭉 진열되어 있는데 다 저마다의 형태도 다르고 또 그들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얘기거리도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을 나는 들어주고 내가 그 상처를 치유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무엇을 치유한다는 얘기는 그 대상을 고쳐준다는 얘기고 힘들었던 거를 더 자유스럽고 보기 좋게 만들어가는 그런 과정, 나를 통해서 그랬을 때 이것이 내 그림에서 새롭게 탄생되는 겁니다. 이 작품은 와인박스 위에 정물이라는 그런 작품이에요. 내가 만들어 놓은 이 구성, 어떻게 놓여지느냐, 어떻게 화면을 구성하느냐에 따라서 느낌도 달라지고 이 큰 여백이 이 정물들을 둘러싸고 있고 그 여백과 이 정물이 서로 줄다리기 하는 것처럼 긴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걸 의도적으로 나름대로 즐기고 있는 겁니다. 누가 그런 질문을 해요. 언제부터 그림을 그렸느냐 묻거든요. 그러면 나는 어렸을 때 우리 아버님이 그림 그리시는 걸 보고 자랐었고 우리 집안은 내력이 좀 그래요. 정조부께서는 정삼품 벼슬을 하시면서 사군자를 치시기도 했고 저희 아버님께서는 신문사에 재직하시면서 그림을 그리셨습니다. 그래서 아마추어 화가지만은 아주 열심히 하셔서 작가 생활도 하시고 저희 그 선친이 그림을 그리시면서도 내가 그림 그리는 걸 원치 않았고 심지어는 그림 그림은 내 자식 아니라고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 어려운 조건에서 그림을 했어요. 대학 들어갈 때도 미대 간다는 소리도 못하고 갔고 네, 그런 어려움이 있었죠. 아버지의 생각은 그게 아니었죠. 내가 장남인데다가 7남매 중에 장남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미대를 간다고 그러니까 너무 실망이 크셨던 거죠. 예. 그리고 내가 생각하기에는 미래가 없었어요. 뭐
그림을 판다는 건 상상도 못했죠, 그때는. 네. 프랑스 파리에서 매년 열리는 그 공모전입니다. 은상탄 상장입니다. 당신 뭐예요? 아, 근데 이 작품 지금 신작이네. 완성했는데 어디가 더 좀 미비한 데가 있나 하고 한번. 재밌네. 네, 작업 괜찮아요? 그리고 다른 작업 보고 좀 차별이 되네. 항상 진취적이라 당신은 참 좋겠다. 나는 뭐 옛날 보고 그리는데 당신은 생각 속에 생각하면서 하니까 무한하지. 이 저 바로 집사람입니다. 우린 둘이 같이 작업을 하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가끔 상대방 작품 보고 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예. 그게 한 80년 중반 정도부터 시작된 것 같아요. 어느 날 이제 작업을 하고 나서 제목을 정하려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숨겨진 차원이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보니까 그게 적합하게 어울리더라고요. 나만이 내 속에 있는 풍경을 그려내는 거니까 어떠한 숨겨진 한 차원이 아닌가 해서 적합하다고 생각해서 지금까지 쓰고 있습니다. 내 작업은 그 재료가 혼합 재료라고 믹스드 미디어 온 캔버스 이렇게 우리가 이제 쓰고 있는데 기초적인 아크릴릭 또 오일 페인팅 뭐 색종이 한지 뭐 여러 가지 그런 컬러를 이제 사용하고 있습니다. 내 그림은 그린다라는 개념보다 만든다,
라는 개념이 이제 나타내는 그런 방법이라고 생각할 수 있고, 이 작업이 굉장히 두꺼워요. 마띠에르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그 위에다가 이제 중첩돼서 한지가 자꾸 막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조그만 이런 작품이라도 뭐 너무나 많은 시간을 소요하고, 그렇게 작업이 이루어집니다. 이 작품은 그냥 한마디로 말하면 제 초상화라고도 얘기할 수 있어요. 하나의 큰 꽃을 들고 있는 꿈, 자기 인생을 구축할 수 있는 희망적인 그런 공간감을. 우리가 이제 살아가면서 두 가지 면이 있잖아요. 부정적인 면과 긍정적인 면. 근데 이제 내 그림은 이제 긍정적인 그런 파트로 이제 이루어 가고 있는데, 아, 이게 당신 졸업 때 사진이네. 사각 모습. 역시 이쁘구만. 이때 당신 표정이 너무 이뻤어. 이 사진은 당신하고 연애할 때 강가에서 찍은 사진인데. 네, 당신이 비행기가 지나가니까 저 비행기 타고 못 갈 거라고. 우린 그 저 CC 커플이라고 그러죠. 캠퍼스 커플. 학교에서 만났어요. 대학 다닐 때. 예. 이 사람 1학년이고 나는 군대 갔다 와서 복학을 해가지고 같이 공부를 했죠. 1학년서부터. 뭐 어떤 나이가 좀 있는 사람이 와서 저쪽에서 그림 그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각에 4학년 학생이 학점을 못 따서 1학년 교실에 와서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무심한 거죠, 그냥. 왜 맨날 둘이 남아서 그림 그리냐고. 나는 그래요. 왜? 내가 3년 동안 군대 갔다 왔기 때문에 실기가 딸려요. 난 그 실기 딸린 거 회복하려고 열심히 늦게까지 그렸고. 모르지, 이 사람은 나하고 있는 게 좋아서 그런지 모르지만. 나는 1학기 때부터 내 습관이, 그래서 한 장 더 그리고 집에 가는 거. 뭐 다른 사심이 있을 수도 없죠. 사심이 없었다고? 그럼 처음에가 그랬지. 처음에 봤는데 무슨. 그럼 그게 이제 사심이 생긴 건 어느 정도 생기셨습니까? 시간이 가니까 이제 날짜가 가니까. 감독님 이게 청문회입니까? 그러니까 안 너무 그래. 난 이 사람하고 결혼할 생각은 안 했어요. 좋아는 하지만 왜 그러냐면 서로 어려운 처지가 될까 봐. 그러니까 이 사람은 나한테 올 때는 그 어려움을 각오하고 온 사람이에요. 이때가 당신 몇 살 때인 줄 알아? 36살. 36. 네. 아유, 오래간만에 이 앨범을 보니까 추억이네. 너무 새로워. 그래도 나는 우리 일생을 통틀어서 이 시기가 우리한테는 황금 시기거든. 그렇지. 4년 동안을 아무 직업도 없이 오로지 학교 다니면서 작업만 했다는 거, 그림만 그렸다는 거. 우리나라에도 부부 화가가 있거든요. 있는데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런데 부부전은 꽤 많이 한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부부 화가로서 작품 세계가 다른 게 장점입니다. 그게 비슷해지면은 서로 마이너스죠. 예. 그런 작가들도 있어요. 그림이 비슷해서 같이 하는. 근데 우리는 전혀 딴판이죠. 서로 상대방 세계를 존경합니다. 그리고 믿어서 믿어주면서 서로 격려해주고. 시도 때도 없이 계속 작가 입장에서는 항상 드로잉에 임하는 게 원칙이죠. 그런데 내가 본격적으로 이제 많이 시작했던 것은 유학 시절, 그때부터 드로잉을 많이 했어요. 그 아다시피 드로잉이라는 그 작업의 어원을 보면은 드로우에 ing가 붙어가지고 드로잉이라는 단어가 됐는데, 그 드로우의 의미는 서랍을 열다, 끄집어내다, 그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그 대상에서 무언가를 찾아내는 작업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드로잉을 많이 하면은 우리가 이 저 작업할 때도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겠죠. 보통 한 3분 드로잉인가요?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그려내는 그런 데서 그 아름다운 그 표현을 우리가 그려낼 수 있다고 이렇게 보는 거죠. 아유, 강해. 이 아름다운 꽃에 대단하네, 여기 참. 옛날 생각 안 나? 이쁜데? 이쁘다. 글쎄, 이거 참 오늘 꽃도 꽂아보고. 영원한 반려자죠. 왜 그러냐 하면 그 세계를 이해할 수 있고 또 상대방 그 세계를 솔직하게 평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유일한 조언자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부교수는 꾸준히 한 길만 처음부터 지금까지 걷고 있는 그 모습이 제가 보기에 꿋꿋하고 정말 심지가 굳고 또 자기 길을 펼쳐나가려고 노력하는 그런 귀한 작가라고 생각됩니다. 한 5년 전에 예술의 전당에서 그 회고전을 가졌습니다. 또 앞으로 내가 5년, 10년 더 작업을 할 수 있으면 언젠가는 회고전을 또 한번 제2의 회고전을 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건 기대입니다. 내 기대지만은 내 생애의 마지막 전시가 될 거다는 그런 기대를 한번 해보는 겁니다. Did it my way. Yes, there were times I'm sure you knew when I bit off more than I could chew. But through it all, when there was doubt, I ate it up. 만약에 다시 태어나셔서 다시 인생을 산다 해도 화가 아마 그럴 것 같습니다. 예, 예. 물론
다른 걸 해보면 어떨까 하는 그런 미련도 있죠. 있는데 아마도 그림은 또 그릴 것 같습니다. 예. Had my fill, my share. 내가 보기에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작품은 삶의 흔적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했던 작업 통틀어서 이제 그 작가의 삶이라고 보는데 그림을 그린다는 게 그렇게 평탄한 길만은 아닌 것 같아요. 어떤 작품이 나오는가는 굉장히 기대를 하면서도 결과에 대한 두려움이랄까? 그런 것도 항상 따라요. 어려운 길이죠. 고난과 싸우는 길이고. I did it my way. For what is a man? What has he got? If not himself,